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 중에는 이제 가끔가다 좀 나오는데 건물도 강가가 되죠. 그럼 버텀 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 기능, 경제, 행정적.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를 들어가기 전에 건물의 내용 연수를 볼게요. 건물도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감가되는 요인이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본다면 5층짜리 건물이에요, 다. 5층짜리 건물. 그럼 처음에 이제 건물에 금이 가면 노화가 되죠. 노화가 된다는 건 무슨적 강가가 됐고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물리적은 마멸파손 노화가 된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기능적이라는 것은 노화는 안 됐지만은 형식의 구식화, 옛날 거죠, 그죠? 옛날 재래식 보기는 형식의 구식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다. 요거는 무슨적 강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기능적. 그래서 기능적은 우리가 설계 물량, 형식의 노후화, 설비 용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경제적은 뭐냐면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아직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탄광촌이 폐광돼서 외부 환경이 잘못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의 변화라든지 환경과 건물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경제 내용수다. 행정적은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의 생애 주기가 나오는데 건물도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안노폐로 암기하시는데 전신 안노폐. 자, 우리가 전개발 단계는 개발 전 단계죠. 그래서 아직 용지 단계다. 용지 상태고 신축은 I로 친다면 태어났어요. 그럼 금이 아직 안 갔죠? 그럼 어떤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물리적. 안정 단계는 가장 중년으로 친다면 장기로 가고요. 관리가 필요하겠고, 경적 관리도 필요하며, 추가 설치를 여기서 해야 되고, 노후 단계는 추가 설치하면 안 되죠.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고,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물리 기능 경제가 다 맛이 가죠. 편 들어보세요. 전개발 단계는 그겁니까? 용지 상태입니까? 신축은 1번.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건축 계획과 실제 건축가의 기능 불일치될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넘겨봅니다. 안정은 넘기시면은 1번. 가장 장기죠? 가장 장기간이고요. 3번. 우리가 이제 중년의 관리 상태가 중요하듯이 관리 상태에 따라 빌딩 수명 장단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배표. 개조나 수소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안정에서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적 관리가 필요하고, 노후 단계는 물리 기능 상태가 다 급격히 악화됐으니, 4번, 개조 등 추가 투자를 하면 더욱 악화될 수 있죠. 이 빌딩 자체를 교체할 계획만 검토를 하고요. 완전 폐물은 물리적만 다 맛이 갔나요? 경제적도 맛이 갔나요? 다시 전개발 단계로 모든 일이 전개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마케팅으로 갑니다. 자, 198페이지로 가시면은 마케팅 있죠? 요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두 번째 뭐 물적 서비스 증권이 있는데 마케팅은 유형이 하나예요. 유형이 많아요. 마케팅에 대한 활동도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판매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세일즈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이라는 건 이제 거시 환경은 자연 환경 이런 인문적 환경인데 거시 환경은 그럽니까? 이 안에 환경이 또 들어갑니까? 근데 미시 환경에는 환경이 안 붙죠. 개별 주체의 경쟁업자 공중 정부기 때문에 경쟁업자에다 배표.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삼성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이가 있죠. 그럼 경쟁업자가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케팅 환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밑에 가시면 마케팅 전략 있죠? 여기서 출제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넘겨보세요.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이것만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하시면 되는데 광고라는 부분은 이제 프로모션에 들어가서 요즘 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끝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을 점유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들어갑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우리가 소비자로 가죠. 공급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 그다음에 틈새 시장 점유. 그 시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럼 시장 점유 찍으셔야 되고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STP 전략하고 자 이건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4P, P가 4개 있죠.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상업용에 사용되죠. 그럼 이제 STP라는 순서예요. 내가 아파트를 만들 때 STP라고 하는데 아까 세분화와 차별화가 있었어요. 세분화는 뭘 나누죠? 사람. 차별화는요. 공급의 상품을 나누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그멘테이션이 세가 나왔죠. 그래서 세분화예요. 시장 세분화. 그럼 세분화는 상품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그 다음에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나누는 거는 사람을 나누는 건 무슨 화? 세분화. 그럼 세분화 대인이라는 게 일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찍어야겠죠. 타겟이라는 건 표적시장을 선정합니다. 표적시장의 선정. 그래서 목표시장의 선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상층을 찍어야 되죠. 확인합니다. 중상층에 대한 걸 확인하고 자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이 차별화예요. 자 포지셔닝이라는 건 위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위치. 자 그러면 차별화라는 자체는 뭘 나누는 거죠?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 부동산을 나누는 거죠. 그죠? 내가 자이면 GS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이. 그 다음에 레미안 아파트. 자 그러면 내가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레미안 아파트면은 어떻습니까? GS 자이는 경쟁업자죠? 자 그럼 이건 사람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건 공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시킨 다음에 내 거 어디에다 위치시키는 거 보는 거죠.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암기하냐. 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나왔는데 상대편한테 세 표 차로 줬어요. 몇 표 차로 줬다? 자, 그래서 세 표 차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가요. 그래서 따라서 재판가 유.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재판가 유. 재판가 유. 재판가 유. 제가 제품이죠. 제품. 그래서 프로덕이에요. 판매 촉진이죠. 자 이건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이고 가격은 플라이스죠.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죠. 유통 경로. 그 플레이스에 대한 유통 경로는 직접 경로가 있지만 간접 경로로 우리가 업자를 불러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제품은 자 요즘은요 차별화 시키려면 지상 주차장 시켜야 돼요. 지하 주차장을 시켜야 돼요. 주차장이 나오면 제품입니다. 평면 설계 나오고요. 설치, 설비 이런 게 나오면 다 뭐다?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판매 쪽지는 광고 홍보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자들한테 경품을 추첨하죠. 그럼 경품 추첨 나오면 이건 뭘 찍으셔야 돼요? 판매 촉진 찍으셔야 돼요. 프라이스는 저가 고가로 할 수 있고 유통 경로는 간접 경로로서 내가 직접 분양하지만 업자 불러 업자. 그러면 업자 부르는 거
중개업자라든지 분양대행사 불러.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뭐야? 유통용 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시장점유 마케팅 있어요? 공급자의 전략이고. 자, 목표시장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한 단어가 들어갔지. 그럼 누구야 이건? 시장점유가 되겠죠. 그럼 STP는 몇 표차야? 세가 뭐야? 표가? 표적시장. 차가? 차별화. 이 네 가지가 왁구가 맞아야 돼. 그죠? 그럼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죠. 수요자 집단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세분화하고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고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표시장과 표적시장이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고 목표 집단의 구매를 만족시키는 것을 기획하고요. 차별화는 목표시장에 들어갔죠. 그 전에 목표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나눠요? 경쟁 제품이 바로 공급에 대한 부동산이 내가 자이면 레미안 아파트와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위치가 포지셔닝이거든요. 그죠? 그 위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봐요. 재판가유. 제가 뭐야? 제품이지. 자, 제품에는 그냥이야 설치가 나와. 설계 주차장 같은 게 나오지. 그 다음에 판이 뭐야? 광고모도 들어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데 모델하우스의 경품 같은 거 나오면 판매촉진 찍으셔야 돼요. 가격은 시가로 팔 수 있고 고가로 팔 수 있고 저가로 팔 수 있죠. 유통경로는 내가 직접 분양하지만 간접경로로 뭐야 업자 불러. 분양대행사 중개업사 나오면 유통경로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자, 밑에 보시면은 고가 전략은 스키밍은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 브랜드 같은 거. 침투는 저가죠? 그 다음에 대등한 거는 이제 대등한 거로 가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객 점유 있죠? 고객 점유는 그 소비자 중심으로 가요. 점유는. 아이다 아시죠? AIDA. AIDA. 자, 이게 바로 구매 의사 결정이에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요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점유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자, 그거 가기 전에 아까 재판가유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빨리 풀어보세요. 재판가유가 4번에 있습니다. 5번. 4번은 안 풀었네. 4번하고 5번 같이 풀어보세요. 4번이 틀렸죠. 혼합은 책임 소재가 불명한 단점이 있고 다른 건 다 맞죠. 그렇죠? 자, 5번에 봐봐. 재판 가유 있었지. 기억해 보시면 설치 있잖아. 설치. 제품. 중개업소 불렀어. 분양가 측정. 가격. 경품 추천. 판매 추천이죠.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갑니다. 우리가 교재로 보시면은 201페이지로 가볼게요. 201. 고객 점유 마케팅은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소비자 중심 아이다라는 게 있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아이다예요.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 그래서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유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델하우스나 그 신문 광고를 내서 사람들을 유도해요. 흥미는 이제 거기 들어있는 이제 그 공급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요용 있는 셀링 포인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셀링 포인트가 욕망 단계로 가셔야 돼요. 셀링 포인트가 지금 흥미로가 있죠. 욕망으로 좀 고쳐주세요. 셀링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개업 실무에서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는 여러 특징 중에 구매자한테 만족을 지는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셀링 포인트의 설명은 욕망 단계에서 한다고 나왔었어요. 믿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은 클로징, 우리가 액션, 도장을 찍는 거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아니다 나오면 무슨 점을 찍어? 고객점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땀새, 아이고! 땀새,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초라하다, 씨. 아이고.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이다. 고객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리야, 장기적이야. 관계 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브랜드 같은 거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시면 돼요. 광고는 잘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광고의 특징은요. 넘겨보세요. 자, 시장성이 다 제한된다는 건 뭐냐면, 광고는 그냥이야 지역마다 달라요. 세종시 있던 걸 대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끝나버리고, 광고 내용이 개별성이고, 우리 수요자 공급자가 다 한단 말이야.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광고의 규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한다. 자, 신문 광고는 안내와 전시가 있죠. 안내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좁아요. 공간이. 근데 전시는 그냥입니까? 공간이 큽니까? 캐치프레이즈 사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M은 이제 우송이라는 건 뭐냐면 DM 발송이에요. 다이렉트 메일.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광고주가 선별 가능하고 TV 라디오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비싸죠. 신용도 면에서 효과가 있으나 점도 광고는 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노벨트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에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뭐 지하철 버스고 애드믹스라는 게 있나요?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그냥입니까? 이 광고를 나눕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애드믹스 찾으셨죠? 그래서 두 번째 광고 예산이 짜여지면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 광고비를 측정한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반 여건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감정평가합니다. 자, 감정평가는 나온다면은 한 6에서 7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겠는데 206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평가하죠.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가치를 판정한 데까지가 감정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처방을 내리는 거죠. 주세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천천히 주세요. 자, 그래서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 2번도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실질조사라는 게 원칙이에요. 확인하세요. 근데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기능은요. 정책적 기능은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경제적은 시장이 돌아가는 기능을 해요. 그럼 정부에 대한 역할은 여러분이 공시지가라고 들어오셨죠. 그럼 공시지가가 그냥이요.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세도 하고 보상도 해줄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정책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효율적. 근데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되며 또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이 들어간다. 특히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 질서만 확립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은 자 따보세요. 의자 거래. 시장에서 의자가 거래되죠. 의가 의사결정, 자원배분, 거래 질서. 그리고 해서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되는데 이건 요즘 좀 끊겼어요. 그럼 교수님 어디가 시험 문제요? 라고 한다면 밑에 우느라의 감정평가 규칙 현황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배웠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황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다? 현황. 현황은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없는 거로 본다, 그냥 있는 거로 본다. 건부지로 보고요. 자, 조건부라는 건 어떤 조건에 대한 걸 가정해요. 불확실한 거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는 나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가 남용될까봐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현황평가의 정의가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자, 기준시점 중요하고요. 대상물건의 이용상 불법적 일시적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고부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간다는 게 현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냥 있어요. 조건부 평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이 요청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는 한정한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니은에 합리적이고 적법해야 되죠.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죠. 제가 성형외과 갖고 제가 송구석인데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이씨, 삐졌어요, 진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준시점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시점이.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자, 기준시점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거는 시점마다 각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의 시점인데,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거의 유력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자,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입니까? 가격조사입니까? 게시한 날짜요? 완료한 날짜. 근데 예외가 있겠죠.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가격 시점이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기준점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가능한 경우. 자, 그래서 과거로 하는 건 소급으로 할 수 있고요. 미리 하는 건 기한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기준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의 날짜인데, 자, 2번 별표. 어느 날짜가 원칙이래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다만,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 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네. 불가능하게 되면 하면 안 돼요. 가능한 경우에 기준점 할 수 있다. 그 소급은 제가 과거를 일정 시점으로 준다고 했죠. 근데 기한부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시점으로 조건의 성취가 확실한 경우 해당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민사 형사사건에 유력한 증거는 그냥이야 과거예요. 하고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에 대한 평가는 미래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개별물권 기준 원칙 있죠. 이거 별표 쳐보세요. 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그래서 개별이 원칙인데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개별물권 기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현황 기준 원칙이듯이. 그래서 개별 물건을 기준합니다.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 자,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있겠죠. 세 가지입니다. 일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자, 일괄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물건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복합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일체로 거래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두 개의 물건이라도 어때요? 용도상의 불가물로 일괄할 수 있죠? 그다음에 구분은 가치를 구분합니다.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보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가치를 달리라는 게 나오고요. 얘는 일부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가치를 달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선에 한 필지가 전면하고 후면이 다를 수 있죠. 전면은 상업용도로 이용하고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가치를 달리가 나오면 구분이고요. 자, 일부분이라는 것은 토지 보상평가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은
자, 개인의 땅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여기 부분만 수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만 평가한다. 가볼게요. 자, 일괄이라는 건 둘 이상의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일괄 평가고요. 구분은 중요한 게, 다음에 가치를 달리. 이게 키포인트야. 가치 달리 나오면 못 찍어? 구분. 하나의 대상뿐이라도. 부분은 뭐가 키포인트가? 일부분이 키포인트지.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 있죠. 특수한 목적이나 함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일본 기준은 잘 안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쪽발이 기준은 독립 부분 병합 분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건하고 현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준은,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일본 기준은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아시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게 부분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없는 거로 보는 건 독립입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독립은 조건부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부동산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는 거로 봐요. 그러면 뭐로 봐요? 나지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분은 있는 거로 보죠.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 결합된 상태에서 주어진 거로 보니까 그냥 현황으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병합분할은 우리나라의 조건평가랑 유사합니다. 병합분할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건데 이건 요새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별 원칙 일괄 구분 부분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강제성 여부라는 단어가 있나? 자, 필수적에는 경매평가라고 적어보세요. 경매평가. 법원의 경매평가는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매평가. 그래서 보상평가도 마찬가지지만 필수적인 일정한 사유 발생 시에 의무적으로 가고 임의적은 담보평가는 그냥 강제 구속 없이 자유의사로 간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참모평가 나올 것 같아요. 밑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참모평가는 뭐냐면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에 평가사가 고용되면 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기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원에 고용된 평가사가 감정원 업무를 하는 것이죠. 지가 개인 업무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지가 조그만 개인 사무실 치려고 하면 걸려. 그래서 대중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수시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갯벌 같은 건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죠. 교수는 평가사예요? 평가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수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오늘 문제 풀어봅니다. 6번입니다. 스타트. 정답은 5번이 틀렸죠? 9분이 아니라? 왜? 일부분이니까. 1번 맞아요. 조건평가는 부동산 가격 증감률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건 상정해서 조건 성취는 맞고요. 소급은 과거죠. 기점은 오고요. 일괄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는 향후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 법정은 다음에 법규에 정한 대로. 그래서 법정이에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가세평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을 풀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교재, 아까 거기 페이지로 가시면은 209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박스로서 정리를 해볼게요. 가치와 가격.
합니다. 가치와 가격. 들어갈게요. 이게 끝나게 되면 이게 칠판 지우는 거는 뭐 당번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아니야? 그 도와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게 지우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지워야지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어. 그래서 아, 알겠죠, 그죠? 아, 저도 지울 수 있는데 그냥 염두에 시간 아끼려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뭐와 뭐가 다르겠까? 가치와 가격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밑으로 딱 내려야 이게 딱 깨끗해지거든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의 질을 위해서, 그죠? 어. 어디다 다르지? 가치와 가격. 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뭘 살펴서 뭘 매겨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죠.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거든요. 그럼 들어보세요. 박스로 갑니다. 자, 지금 이 상가 건물이 한 5시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됐습니까? 과거에 거래된 거예요. 실거래가라는 거 아시죠? 이건 평가사가 아니라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값의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그런가요? 근데 평가사가 하는 업무는 틀리죠?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철역의 3번 출구가 뚫릴 것 같아요. 그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평가사라는 얘기예요. 밸류를 매기는 거. 그럼 얘는 그냥이야 장래를 봐. 장래를 본 거죠. 장래익을 현재 값으로 매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전문가다? 평가사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입니다.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몇 개? 하나. 근데 가치는 많은 거죠. 개인마다 틀립니다. 가치가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추상적이라면 얘는 조금 구체차,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겠죠. 그런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부동산은 가치라는 거와 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빵이라는 건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빵의 가치가 1,000원이면 가격도 1,000원이에요. 그냥 지금 매겨지거든요. 맞습니까? 빵가게 갔는데 아줌마가 빵을 하나 골랐어. 얼마 했더니 5,000원이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인기가 있어서 2년 있다가 한 10,000원 될 것 같아. 또라이야, 씨. 그죠? 그럼 그냥이야 장래라는 게 없어. 소모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모성이라는 거는 비내구재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 토지에다가 돈을 박아놓는 건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그렇죠. 지금 5천만 원이야. 어? 얘기해봐.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이야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죠.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평가사가 내가 평가하려면 얘는 그냥이야 장래를 봐야 돼. 그렇죠. 이 토지 가치는 장래의 이익이 현재 가치로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안 나? 그럼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게 나올 수 있지. 그 메리트가 있어. 비싸 싸? 싸. 안 싸 사? 사.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럼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지? 올라가 버려요. 그죠? 어,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나중에는 가치와 일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회귀되겠죠. 그래서 가치와 같아져서 단기는 그냥이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괴리될 수 있다는 거야. 장기에 가서 일치하는 거지. 오케이 바리? 봐봐. 밑에 가시면은 비내구재와 내구재가 있지. 빵은 아까 그냥이야 가치와 가격이 같아. 같죠. 왜? 천 원이니까 천 원을 매겨주고 교환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근데 그냥이야 부동산은 달라. 다르죠. 오래가니까 장래에 기대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얘기야.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가격은 중개사고 가치는 평가사지. 그럼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되거나 매수자의 실거래액이야. 실거래라는 거 들어봤어? 실거래는 누가 많이 쓰는 거야? 중개사가 많이 쓰는 거죠. 그 과거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주원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어. 근데 평가사는 뭘 매겨? 가치를 매겨. 뭐가 중요해? 장래가 중요해. 현재 가치로 환원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현재 값을 매기고 주어진 시점에서 다수라는 거지. 그런가? 근데 장래가 플러스만 있어 마이너스도 있어. 가격 플러스만 있어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치와 가격 관계할게요. 만약에 얘가 천 원의 가치가 있으면 천 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므로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지겠네. 근데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달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는.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 부동산 가려고 그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화폐로 매게 된 것으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수용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은 어떻게 됐어요? 괴리되고 장기적은 일치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프린트 우리가 7번 문제 풀어봅니다. 스타트. 3번이 틀렸죠. 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로 되는 객관적 구체적 맞지.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 상승해.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 자, 수용급이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할까?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치하지. 바뀌었나? 4번 맞네.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지점이 여러 가지 있네.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지점 하나밖에 없네. 5번 몇 표?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 가치를 매겨. 이 가치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가 좀 해보세요. 그럼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장래에 상가 건물에 전철역이 3번 축으로 뚫렸어. 그럼 그냥이야 임대료가 올라가. 유형에 우리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임대료가. 맞지? 근데 무형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보이는데 주거용의 그 공헌이 들어서 그냥이야 쾌적성이 증가해. 근데 그건 돈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무용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게 평가사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은 중개사 따라오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에 전문가입니까? 프라이스예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가구가 중요해. 그럼 여러분 어떤 거를 계속적으로 가? 실거래가라는 걸 보는 거죠. 맞습니까? 네. 평가사는 가구가 중요해? 장래가 중요하단 말이야. 아? 네. 그럼 그냥 이제 실질 조사를 해야 돼. 해서 지역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장래를 파악하는 거죠. 네. 맞나? 네. 그냥이야 장래를 현재 가치로 매겨. 환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장래는 미래니까. 이 전문가라는 얘기죠. 아시겠나? 그럼 가치는 그냥이야 많아. 많죠. 주관적이니까 그냥이야 원칙이 있어. 원칙 있죠. 그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폐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이야 원칙이 있어. 그럼 209페이지 맨 밑에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가자는 거야. 시장 가치를 기준하는 거지. 맞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시장가치는 가장 중요한 게 한정된이야 통상적인 시장이야. 한정된 하면 안 되죠. 한정된이 나왔었는데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통상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며 그 내용에 그냥이야 정통한 당사자야. 전문적은 아니지. 정통하다는 건 그 추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성립 신중하고 그냥이야 자발적이어야 돼. 자발적.
강요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게 있나? 그럼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죠. 근데 그냥이야 이번 예외가 있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현황이 있으면 조건이 있죠. 똑같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자, 그러면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가 있는데 밑에 투자가치에다 펼쳐보세요. 투자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시장가치가 객관적이었죠. 그다음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되게 쉬운 게, 자, 사용가치는 그냥이야 사용될 때야 좋아하는 교환될 때지 매매됐을 때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내가 그 선풍기를 갖고 있는데 15년이 지났어. 그냥이야 오래됐어. 못 팔지. 교환은 안 돼. 매매할 수는 없어. 근데 사용해야 돼. 내 보유하는 거고. 한 50년이 지난 선풍기는 그냥이야 매매할 수가 없어. 교환가치가 떨어진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내가 보유하는 것보단 처분하는 게 낫지. 교환가치가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사용가치는 사용됐을 때 가치라고 나오고 교환은 매매됐을 때 가치라고 나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용됐을 때 가치는 사용가치죠. 어렵지 않잖아. 사용될 때라고 나왔지. 사용가치. 매매됐을 때. 거래될 가능성보다는 매매됐을 때 가치라고 나오고. 그럼 두 가치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이 아니에요. 교환가치는 거래됐을 때 시장가치와 유사하지 사용가치와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투자가치는 주관적 체크하셨어요?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겠죠. 과세가치는 그냥이야 세금 때려. 그럼 소득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공익가치는 공익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보존이나 보존에 대한 비경제적인 이용의 목적이겠고, 장부는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그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 제외한다는 건 장부적으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동산은 가격만 나와요? 임대료도 나와요? 소유권 있죠. 기타 권리, 채권, 물권, 이익이 있고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개별 가격이 형성되며 지역성 반영하고, 가격은요 수요가 적더라도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내려가는 거는 경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쉽시다.